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재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용어들 일괄 담보 제도, 도덕적 해이, 패스트 트랙, 인적 자본, 소리상표, 명도, FDI, 인터넷 뱅킹, 인터넷 전문은행, 탄력 점포, 텍스 헤븐, 텍스 파라다이스, 텍스 쉘터, 텍스 리조트,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의 기업의 다양한 이종, 다른 종류의 자산을 포괄해서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 취득, 처분하여 모두 담보로 해 대체할 수 있는 담보제도를 우리가 일괄담보제도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뭐 공장에 있는 기계가 한 10대 있고요. 그 밖에 다른 뭐 저작권이나 특허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쳐가지고 한 번에 담보로 잡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에 의한 결과 중 하나로서 금융기관이나 예금자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이걸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법안 처리의 장기 지연을 막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정된 신속 처리 안건을 330일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한 제도가 패스트트랙이죠. 패스트트랙. 그 다음에 1960년대 초에 미국의 농업경제학자인 슐츠가 제시한 것으로 개인이 보유한 능력, 기술 숙련도, 지식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노동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는데 이게 인적 자본이라고 그래요. 인적 자본. 원래 노동력은 자본이 아니잖아요. 그죠? 노동과 자본이 기존 경제학의 생산 요소였는데 인적 자본이라 그래서 이 노동력에도 어떤 그죠? 기술이나 숙련도 같은 거를 도입해 가지고 자본의 개념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거. 자, 그다음에 상품 및 서비스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소리에 상표권을 부여한 것이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 알림음, 카톡이라는 소리를 상표로 인정한 걸 이런 거를 우리가 소리상표다. 아, 이렇게 얘기하죠. 118페이지. 자, 아 여기 답이 나왔는데 명도란, 답이 명도예요. 명도란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배제시켜 매수자의 현실적 지배에 놓이게 하는 법률행위. 참 이게 같은 말인데 되게 어렵게 적어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쫓아내는 겁니다. 만약에 가령 이런 거죠. 경매에서 어떤 집을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임차인이 안 나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명도 소송을 통해서 명도를 해서 쫓아낸다 그래요. 이렇게 쫓아내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점잖게 얘기한 게 명도죠. 다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외에 진출해 법인 설립, 인수합병, 기술 제휴 등을 위하여 자금을 투입하여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행하는 투자인데 새로운 기술이나 관리 방법이 도입되므로 능률이 오르는 장점이 있으나 외국 자본에 지배되는 불안감과 국민에 대한 압박감을 주는 행동을 취할 경우가 많으므로 내셔널리즘이 강한 나라에서는 큰 반감을 사는 데다. 이게 해외 직접 투자라고 그래서 Foreign Direct Investment예요. FDI. 이 말은 여러분들 되게 자주 나옵니다. 해외 직접 투자. 요거 그래서 FDI.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이란 고객이 자금이체, 인터넷 뱅킹, 답이 나왔대 여기. 인터넷 뱅킹은 고객이 자금이체 계좌조회 등 은행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원격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인터넷 뱅킹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나온 인터넷 전문 은행하고 얘네들은 틀려요. 자, 서비스이다.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들을 이용하는 모바일 뱅킹의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는 인터넷 뱅킹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인터넷 전문은행과 인터넷 뱅킹은 뭐가 다르느냐?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또는 소수의 영업점만을 두고 인터넷, 모바일, ATM 등 전자매체를 주를 영업 채널로 활용하는 온라인 기반의 은행이에요. 카카오뱅크 같은 거. 이는 은행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영업 방식을 뜻하는 인터넷 뱅킹과는 다른 개념이죠. 인터넷 뱅킹은 기존의 영업 점포를 갖고 있는 은행이 인터넷이란 그런 어떤 도구로서 좀 편리하게 만드는 거라면 여기는 인터넷 점포 없이 인터넷상으로 은행을 운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재 119페이지
자, 은행의 일반적인 평일 오전, 오후 일부의 영업시간과 달리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도 문을 여는 점포를 우리가 탄력 점포다.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간을 탄력에 맞춰서 이제 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면세국에 페이퍼 회사를 설립하여 조세 회피를 주로 할수 있는 국가를 텍스 헤븐이라고 그래요. 면세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하마, 버뮤다, 케이만 제도 등과 같이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가 전혀 없대요. 이런 없는 것을 텍스 파라다이스라고 하고, 홍콩, 파나마 등과 같이 국내 소득에는 통상적인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국외 소득,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면세 또는 매우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곳을 텍스 쉘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등과 같이 특정한 어떤 사업 활동에 한해서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텍스 리조트라고 그래서 요 텍스 헤븐이 텍스 파라다이스 쉘터 리조트 이런 세 개로 구분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누구예요? 요거 S&P, 피치, 무디스 요세 가지가 3대 신용평가 기관이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죠. 자, 오늘은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